사람을 잘못 사귀면 뜻하지 않게 내가 손실이 좀 크게 온다. 또 친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뒤통수를 확 맞을 수도 있으니 그 또한 잘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용띠 신년운세 나이별로도 말할게요. 자, 용띠. 용띠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며 살라는 그런 사주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것에 집중을 하면 인정을 받는 그런 띠이기도 하고 폼생폼사로 보여지는 것을 참 중히 여기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용띠, 우리 용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2살 경진생 용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취업의 운도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34살 무진생 용띠, 자녀를 얻지 않으면 집안에 근심이 들어온다 하니 이동 또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으니 주식이나 투자, 투기, 내가 뭔가를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한다면 그 또한 손실이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니 좀 조심을 하고, 가정으로 인해서 우환이 들어오는데 내가 덕을 쌓고 이렇게 베풀다 보면 그 우환 또한 조용히 덮고 넘어가지겠다 합니다. 46살 병진생 용띠, 우리 병진생 용띠는 이 사람을 잘못 사귀면 뜻하지 않게 내가 손실이 좀 크게 온다. 그러니 좀 조심하고 또 친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뒤통수를 확 맞을 수도 있으니 그 또한 잘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 재물운에 있어서는 강한 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조금 모았던 게 적금을 탄다든지 좀 어디서 어떤 문서를 내가 조그만 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빵 튄다든지 이런 좀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내가 두 손에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올 한 해는 내가 얻을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으니 내 양손이 무겁겠다. 다만 여자로 해서 좀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만 좀 각별히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58세 갑진생 용띠, 우리 갑진생 아팠던 분들은 이 건강이 좀 차츰차츰 좋아져서 아유 내가 이제 두 발로 좀 걷겠네, 내가 좀 이제 한시름 놓겠네, 이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못 받았다, 아예 포기를 했다, 이런 돈에 대해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해이니 참 좋은 한 해죠. 70세 임진생 용띠, 재성의 문이 들어오니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노력에도 이 대가가, 내가 노력한 대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 들어오니 참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성취감 또한 내가 작게 베풀었는데 크게 들어오네, 이런 성취감도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허황된 꿈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탈이 나니 그거는 조심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70세 임진생 용띠, 주의해야 할 거, 올 한 해는 절대 생일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생일상 끝에 내가 넘어지고 다치고 내가 걸리고 내 발목이 잡히는 그런 한 해이니 생일상은 그냥 조용히 미역국 드시지 마시고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